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용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언제쯤 이 비가 그칠까요? 오늘 내일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침수 피해가 걱정됩니다. 게다가 요새는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만 쳐다보잖아요. 스마트폰에 빠져 맨홀에 빠지진 않을까 더욱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중독 우리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툭하면 스마트폰을 바꿔서 등장하는데요. 이번엔 저도 가지고 있지 않은 폴더블 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접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ICBM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발견됐다는데 북한의 새 미사일보다 더 주목받는 김정은의 새 스마트폰 이유는 무엇인지 7월 13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여러분 눈과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김수산 리포터님. 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은데요.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성 경위가 네. 지난 4월 파출소장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나와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고 일단 소장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자리를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는 8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을 소개를 받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네. 파출소장은 이 80대 남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이제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뭐 은행에 돈이 많다. 또 저축해둔도 많고 지역 유지로 지역 행사 등에도 기부금을 많이 내오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파출소장 해당 경위에게 이 80대 남성과 같이 사진을 찍자고 권유를 하기도 했고요. 경위는 당연히 거부를 했겠죠. 하지만 촬영을 강행을 했습니다. 또한 80대 남성은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과일을 좀 깎아봐라 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듣고도 지금 귀를 의심하시죠? 지금 콧구멍이 두 개라 숨 쉬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듣고. 그런데 어디 뭐라고 지역 유지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지금 저런 지금 자리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지역 유지든 뭐든 지금 아니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경찰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그것도 상관이 시킨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넌 어디 가서 가위를 깎아오라고요?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소장이라는 사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 사진 찍으라고 오라 그랬잖아요. 네. 8일 뒤에 또 연락을 합니다. 어머. 문자를 띡 보내가지고 뭐라고 보냈냐면 네.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제정신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인 경희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라고 핑계를 댔어요. 네. 그랬더니 또 문자가 옵니다. 우리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승진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겼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셔. 빨리 와 사진만 좀 가지고 가시라는데 이렇게 글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어요. 갔더니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이 통로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난번에 찍은 사진하고 비슷하게 찍힌 사진들을 쭉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의무에도 없는 일을 시킨 것도 문제지만 네. 뭐 원하지도 않는 남성과 사진을 찍게 한 것도 문제고요. 네. 그 사진을 또 인화해서 그걸 또 전시해놓고 그걸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하.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요즘 너무 많은데 이건 갑질 정도란 표현하고 부족할 것 같아요.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죠.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한 여경이 자신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네. 이 여경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5월에 병가를 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청문감사관실에 감찰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감찰 결과가 오히려 이 여경을 더 힘빠지게 만드는 결과가 왜요? 나왔습니다. 직권 경고가 나왔는데요. 일단 사유는 이렇습니다. 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것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이걸 갑질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직권 경고라는 처분이 나온 건데 이게 불문 경고와 직권 경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에요, 저게? 네, 저게 굉장히 경한 처벌이에요. 일단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내려지는 처분이고요. 불문 경고는 적어도 징계위에 회부가 되는데 이 직권 경고는 회부가 되지 않는 그냥 기관장이 말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처분이고요. 네. 심지어 장려장 같은 걸로 상계도 가능하고요. 정부 포상의 추천도 가능하고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벌점 수준도 불문 경고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파출소장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처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출소장은 경고 처분에 이익 없다. 후배한테 잘해주려고 한 건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출소장이라는 양반 있잖아요. 진짜 제정신입니까? 이게 승진을 누가 시켜줘요? 경찰청장이 승진시켜준다고 불러내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부적절한 일일 텐데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승진시켜준데 제정신이에요? 이 파출소냐란 양반 제정신입니까? 회장이 승진시켜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파출소장이란 인간이요 감찰이 진행된 동안 더 어이없는 일을 뒤에서 벌이고 있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맞습니다. 훨씬 더 어이없는 일이 뒤에서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하. 피해 경위에 대해서 흠집 내기 시도한 건데요. 어머. 다른 파출소 직원들에게 피해 경위의 그 근태와 복장 분량, 이거 좀 부족하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를 담은 그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악랄하네요, 진짜.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가 있잖아요. 네. 이 CCTV 영상도 열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 피해 경위에 따르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하. 아까 전에 병가를 내고 쉬고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아무 대응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른 직원들이 연락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뒤늦게 알게 된 거고 네. 파출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경위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고 뭐 근태 불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삼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피해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해당 피해 경위는 지금 아마 분하고 손이 떨려서 잠도 못 잘 지경 같은데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한테 뭐 출석을 하라고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저한테 오히려 감찰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전화가 왔었고 출소장님이 저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제가 나와서 감찰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한 가정이 정말 망가졌거든요. 해당 부서에도 제가 죽는다고 그때서야 인사발령 해주실 거냐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두 달 만에 해주셨거든요. 허준 변호사님, 우리 아직 멀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멀었습니다. 이런 게 저 피해 경위가 이번에 폭로를 했기에 드러났지 정말 곳곳에서 이런 거 안 일어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이 경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직 내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말 그 피해를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 조직에서 훨씬 더 자정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피해 경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도 가해자와 분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요? 일터에서 한동안 계속 마주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을 쳐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 어머. 상관으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피해 경위가 5월에 이 병가를 내고 청문 감사관실에 파출소장과 분리 요구를 하면서 갑질 신고를 처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죠. 5월 30일에 피해 경위가 병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이 파출소장이 파출소 2층에서 그대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감사관실에 다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너무 불편하다. 업무 시간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파출소장을 다른 곳으로 전출해달라 이렇게 재차 요청을 했는데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참았어요. 이 피해 경위가.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지난 7일에 경찰서 내부방 게시판이 폴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폭로를 하기에 이르른 겁니다. 그랬더니 반나절가량이 지난 후에야 파출소장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거 봐요.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렇게 사후 약방문 땜질식 처방을 해. 그때서야 딱 드러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일단 덮자 덮자 그런 거예요. 당신의 한 달 동안 그 죽도록 쳐다보기도 싫은 파출소녀가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 이 피해 경위분 심경이 어땠을까요, 최명규 원장님? 이 피해 경위는 실제로 보복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보복을 당한 처지에서 본인한테 1차 가해를 하고 보복을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렵게 됩니다. 아하. 그러나 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파출소장이 부임하게 된 것이 이 경위가 맡은 임무의 상부 부서래요. 그 경찰서에.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경위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마주치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고요. 또 다른 걱정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도 이 사람이 상부 부서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계속 자신의 평가라든가 자신의 근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진정이 돌아간 사람이 오히려 상급 부서에 거의 같은 레벨 혹은 더 편하거나 승진이 되는 식으로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아마 시청자분도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왜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 돼야 되는 겁니까? 관련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더 이상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다가 차청장님 계신 곳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했긴 했는데 회유의 시도가 있었고요. 저도 똑같은 경찰, 우리 소장님이 받은 똑같은 징계에서 멈춰줄 테니까 앞으로 뭐 경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면요. 피해 경위분의 주장이 진짜라면 혹시 통화 내용 녹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라면요. 시청자분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최준범 교수님. 경찰 썩었다 썩어. 여기에 대해서 회유를 시도했대요 지금.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회유해서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관련된 녹취록이 있다고 그래요. 아하. 저는 이것도 공개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네. 이런 정도의 정신 못 차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걸 회유하려고 적당히 두 사람 다 처벌받고 끝내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경찰 생활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피해자한테 동일한 형태의 징벌을 내리고 두 사람이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자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조직이라면 이 네. 조직이 깨끗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이란 생각이 들고 네. 도움을 이 피해 당하신 경위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움을 요청했던 조직이 자기를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 너무 큰 실망을 했다. 그러니까 다만 떳떳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자녀한테 부끄럽지 않는. 맞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회에 이런 아직도 이런 형태의 이 부조리가 남아있다고 하면 경찰 조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말 발본 세번 하고 다 끄집어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출 소년이란 인간요 생각해봐요. 지금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식이 그 딸이 있다면 입장 바꿔봐요. 자신의 딸이 어느 회사에서 갑자기 불려나가서 80 먹은 양반 앞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과일 깎아야 되고 그런 일 당한다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금도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경찰들 사기 꺾지 말고요. 정말로 석고대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자정작용 꼭 하세요.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제목 뽑으세요. 와, 정신우이 이부진 만난 임세를. 어머, 대박. 제목부터 대박입니다. 김유령 기자님. 김효성 기자님. 네네. 정말 대박입니다. 이 이부진, 임세령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제가 한 문장에서 언급하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일단 그 내막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먼저 이부진 사장 이야기인데요. 어제 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루이비통의 회장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좌측에 있는 분이요. 아, 왼쪽 분이요? 네, 제럴딘 기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SNS에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네. 함께 있는 사람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고요. 왜 두 사람이 같이 했느냐.
현재 제럴딘 디오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매장이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됐는데 저축하는 네. 의미로 한국에 온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이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한 장본인인 이부진 사장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리게 된 거죠. 아, 한마디로 이부진 사장 덕분에 한국을 뭐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런 것 같은데 네. 뭐 허준 변호사님, 두 사람의 인연이 보통이 아닌가 봐요. 보통 인연이 아니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난 2월에 네. 이부진 사장이 이 정몽규 회장 장남의 결혼식 때 들고 갔던 가방, 저 왼쪽에 나오는 사진. 아, 기억나요,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저기 로고도 없고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해서 이부진 사장의 패션 아이콘인데 엄청 비싼 명품 브랜드 거 아니냐, 저 어디 브랜드 거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궁금했죠, 진짜. 그런데 저 가방을 만든 그 브랜드 사장 대표가 바로 제럴딘 기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이분이 원래 패션 디자이너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그보다는 이 아르노 회장이 시댁이죠. 이 아르노 회장이 며느리가 되면서 더 유명해졌고 이 브랜드다 한 7, 8년 정도 됐는데도 네. 우리나라에 이번에 처음 상륙을 하게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번에 제럴딘 기호가 방한을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부진 사장과 같이 만나게 된 거고요. 어허. 그때 이 가방을 들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상륙하기도 전에 이부진 사장이 가방을 든 거겠죠. 네. 그런데 이 가방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는 생각이 비싸겠죠. 몇 백만 원 하지 않을까? 몇 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그런데요, 가격대가 67만 원에서 94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께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저것도 가방 가격 치고는 좀 비쌀 수 있어요. 어허,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의 그 신라호텔 사장이 드는 가방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비쌀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도 조금 돈 모으면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접근 있는 가격이잖아요. 어허. 그래서 더 화제가 됐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아르노 회장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과 이부진 사장의 인연이 한 3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루이비통을 우리 인천공항 신라 면세점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부진 사장이 3년 동안 아르노 회장을 찾아가서 상고초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치를 해서 엄청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거든요. 어허. 그런 인연으로 올해 3월에 이 네. 아르노 회장이 딸과 함께 방한했을 때도 이 어머니죠. 홍가희 네. 전 리움 미술관장과 같이 네. 리움 미술관 직접 안내를 하면서 면담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깜놀하는 부분이 많은 게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재벌가의 또 사장이고 하면은 비싼 것만 고수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직접 발품까지 팔았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 네. 그분도 사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옷을 입는 경우로 유명했었잖아요. 미셸 오바마도. 그러니까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비싼 금을 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명품인데 명품을 꼭 들어야 돼? 어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네. 또 그분들이 그런 어떤 그 물건을 들게 되면 그게 네. 또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인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럴딘 기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만든 디자인이 트렌드의 중심인 한국에 입점해서 대단히 기쁘다라고 어허. 얘기를 했고 사실 그 한국은 불과 2년 지금 됐대요. 한국에 진출한 지가. 근데 세계에서 3대 시장 중 하나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제럴딘 기호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아마 이분 사장이 들어서 또 유명해진 것 같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허준 변호사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명품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매점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면세점에다가 그 매점을 여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 삼고초로 얘기도 했지만 네. 이부진 사장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서 몇 번을 요청해서 결국 신라 면세점에 들어왔거든요. 아하. 그 정도로 이제 이부진 사장은 사실은 그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단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본인만의 스타일과 색깔을 가지고서 네.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럴딘 기호님 이제 퇴장하시고요. 김묘성 기자님, 근데 아까 제목에 전 신우이 만난 이부진 사장인데 누구를 만났다는 거 전 신우가 누굽니까? 임세령 씨요. 아, 그래요? 네, 이부진, 임세령 그리고 이정재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는 건데요. 어머.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오빠가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죠. 아, 기억나네. 이제 보니까.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
회장의 전 부인이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루이비통 그 며느리 제럴딘 기호의 행사 만찬 자리에 이 임세령 부회장도 함께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사진이 이게 드러나게 된 거고요. 야. 게다가 이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8년째 공개 열애 중인 이정재 배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기호가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좀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랬군요. 한 자리에 있는 전체 사진은 아니었는데 아. 각각의 사진을 조합해 보니 한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추정이 된 거죠. 이야, 이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최명자님 저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정재 씨는 막 그런 막 상상이 되잖아요. 이제 서너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서들이 아 누구 가셨습니다, 누구 오십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굉장히 멀리서 서로 인사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지나간다. 아.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아마 이정재 씨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 두 사람쯤 끼어있는 가운데 그냥 있어요, 간단히 말이야. 얘기를 나눈다. 어허. 마지막 시나리오는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공통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부진 사장의 조카, 그런 다음에 또 임세령 부회장의 딸이 있기 때문에 걔 굉장히 요새 이쁘게 크고 있어요. 뭐 같이 잠깐 파리 있었을 때 어땠어요? 공통 소재 이런 식의 다섯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어느 게 맞았는지 참 생각해도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답은 모르겠어요. 1번에 걸겠습니다. 1번에 걸겠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진짜로 뭔가 이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 연출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있는 사진 딱 찍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벌 얘기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누굴까요? 이번엔 김수환 리포터님. 네, 바로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어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겸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목발을 짚고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이제 파열이 돼서 그랬죠. 다쳤다고 하죠. 네. 자, 그런데 빠진 목발. 아직 다 낫지 않아서 목발을 짚은 채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목발을 높이 치켜 들면서 한 이야기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 목발을 계속 갖고 다닌다는 건 아직 다리가 완쾌되지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길래 주목을 받았을까요?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발을 하고 다녀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불쌍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동정 형태를 얻어서 엑스포 유치에도 약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부러진 다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흥부전에서 나오는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이제 박씨 제비가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 이제 다시 박씨를 물고 온다. 다리가 나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break a leg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엑스포 때 꽤 많이 써먹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전부 브레이크 걸레 그러면 다 같이 막 박수치고 저는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지만은 제가 행운을 여러분들한테 가식감을 나눠드릴 수 있는 거가 됐기 때문에 부러진 다리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허주연 변호사님, 제가 브레이크 댄스는 들어봤지만 브레이크 레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영어에서 행운을 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와, 근데 그래요? 부러진 다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운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웬 행운인가 역설적이게도 행운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최태원 회장이 그 안에서 숨은 행운의 의미를 찾아내서 굉장히 멋진 연설을 한 거예요. 아하.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부러진 다리 하면 나쁜 생각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흥부전 보면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키워서 열어봤더니 그 박씨 안에서 엄청난 재물이 쏟아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허. 그 일화도 소개를 하고 또 외국에서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커 렉 하는 것에 행운을 빌어 이런 굿럭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일화가 그 유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보고 나서 손뼉 대신에 발을 쿵쿵 쳤다는 데서 브레이커 레그가 행운을 뜻한다는 것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과거의 영국 배우들 사이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굿럭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있어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브레이크 어 레그, 다리 부러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일을 오게 만들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멋진 연설을 한 건데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기업인다운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야, 근데요.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지만 허준 변호사님이 제 고질병 발동합니다. 의심병 발동돼요. 미국에서 오신 최진범 교수님 진짜 미국에서는 정말 이거 써요. 뭐 브레이크 뭐 그거 써요. 이제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써요. 브레이크 레그라고. 예. 왜냐하면 이제 럭이 사실은 이제 행운을 비는 말이잖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제 허준 변호사 여러 가지 설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연극계에서 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럭이라고 하면 혹시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도리어 그냥 악담처럼 브레이크 렉 하면 도리어 그게 행으로 돌아온다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계에서 사실은 많이 쓰는데 네.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어느 뭐 현장에 가거나 어떤 출정하는 사람한테 악담 같이 들리지만 행운을 비는 브레이크 레그라고 하는 발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건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어허. 지난번에 파리에서 박람회 그 총회가 열렸잖아요. 네네. 그때도 건배사를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동일한 말을 했어요. 브레이크 레그라고. 그리고 부산이 유치에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기원도 했었는데 브레이크 레그란 말이 그냥 듣기에는 부정적 언어지만 그게 행운을 비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앞서 최태원 회장의 목발 딱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눈썰미 좋으신 시청자분은 보셨을 거예요. 목발에 뭐가 대롱대롱 달려있었죠. 바로 김건희 여사가 파리에서 이 달아준 키링 열쇠고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키링도 걸려있었는데 야 정말 부산 엑스포 유치 될 것 같아요. 저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우리 화면 우측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MBN도요. 부산 엑스포 유치 2030 엑스포 유치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파이팅! 이런 외쳐봅니다. 아유, 갑자기 또 기분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매번 하도 쏴서 그럴까요? 그냥 북한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는데 예전만큼 이제 주목을 끌지를 못해요. 매번 이런 뭐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데 미사일과 상관이 없는 이것이 이번에는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진모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 곧 나올 텐데요. 네. 김정은 사진이 나올 텐데 ICBM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저 사진인데요. 네. 저 사진 왼쪽에 보면 하나 물건이 보입니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저희 휴대전화예요? 예, 휴대전화예요. 보면 그 Z 플립이라고 그래서 Z 플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다시 한번 다시 Z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하. 어쨌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Z 플립이라고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플립으로 된 휴대전화인데요. 저 휴대전화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네. 외부에 케이스가 쓰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추정이죠. 추정. 예, 한편은 중국 화웨이에서 시리즈와 유사한 만드는 시리즈와 유사한 형태로 보여서 지금은 어떤 휴대전화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삼성 거든 뭐 중국 거든 간에 지금 궁금한 게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북한이 자체 제작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거 그럼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2397호에 의해서 전자제품은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밀수를 했겠죠. 아하. 아마도 만약 저게 이제 삼성이나 화웨이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네. 아마도 중국을 통해서 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외교관들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하. 외교관들은 보통 들어갈 때 짐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따로 네. 짐검사를 안 하고 따로 들어오거든요. 뭐 외교 행랑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거기에 아마 포함시켜서 가져왔을 가능성 네.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아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밀수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북한이요. 그런데 김정은이요 예전부터 어떤 물건 새로 생기면 즉시 구입하는 뭐 그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형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 그 익히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요.
과거에 몇 차례 사진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오. 지난 3월 사진 한번 보면요. 네. 김정은이 화성 포병부대의 화력 습격 훈련을 지도하는 사진입니다. 현장 지도하는 사진인데 그게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저 보면 흰색 직사각형의 일체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듯한 네,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참 보면요, 중요한 사건마다 저렇게 핸드폰이 노출되는 걸 보면 어떤 것을 노출하기 위함인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스마트폰을 노출하기 위함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훈련 현장을 노출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허, 네.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19년 8월 사진도 있습니다. 어허. 우측에서 보이고 있죠. 네네. 역시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요거 지도하는 장면인데 네. 역시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저게 모르겠습니다. 아이패드로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태블릿 PC 같은 느낌이 들죠. 제조국이나 뭐 제조 번호는 보이지 않는데 네. 아무래도 지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혹시요 최명규 원장님 지금 전자기기를 진짜 우리 김효성 기자님 예리하세요. 저거를 보이게 슬쩍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나 전자기기 사랑한다 뭐 그런 거에 뭐,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의미든 저게 지위의 상징이 됩니다. 아.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걸 써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저거를 갖다 쓰지 않는 폴더블 폰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북한이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을 겁니다. 아하. 처음에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너도 써도 돼. 아하. 너까지 써도 돼. 아하. 결국은 그게 이제 권력을 베풀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스마트폰 어디 건지는 궁금해요. 근데 조선 중앙 TV가 뭐 어떤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데 김효성 기자님 뭐 어떤 걸까요? 이름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름이 삼태성 8입니다. 8은 혹시 에잇은 아니겠죠? 북한이니까. 삼태성 8이라고 지금 명칭을 하고 있는데 네. 익숙하면서도 참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뭔가 삼태성 약간 우리의 뭐 거기 회사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네. 이게 알려지게 된 배경이요. 어제 조선중앙TV에서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 이렇게 방송이 된 게 있습니다. 뭐 전자파가 많으니까 1초, 2초 뒤에 그다음에 귀에 대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배경 화면에서 삼태성 8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이 공개가 된 거예요. 어허. 삼태성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세 개의 밝은 별이라는 뜻인데 그 세 개의 별이 무엇이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최진문 교수님, 네. 진짜 우리 김효성 기자님 예리한 게 삼태성 하니까 꼭 우리 그 우리 뭐 회사 떠올라요,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네. 삼성도 원래 처음에는 별 세 개가 상징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시작한 건데 삼태성은 또 뭐예요? 무슨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자기들이 그럼 만들었으면 자기들 이름 붙이는 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카메라도 뒷면에 두 개, 앞면에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제품들과 거의 비슷해요.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직접 생산을 했는지 아니면 중국 등의 수입에 상표만 붙인 건지 그렇지. 모르겠어요. 네.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하고요.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삼태성 8 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하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여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전하기 사용에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전자기파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통화가 연결된 후 1 내지 2초 후에 통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전하기를 쓰지 않을 때에는 가슴 앞에 주머니에 넣거나 직접 가슴 앞에 걸지 말아야 합니다. 선전하기나 판용 컴퓨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초점 조절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전하기 사용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재밌네요. 손전화기, 손전화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김수산 리포터님,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북한에 실제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쓸까요? 몇 명이나? 네, 북한 주민들이 뭐 길거리에서 이제는 그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좀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북한 내 이동통신 사용자 수를 보면요. 네. 전체 인구의 19%, 그러니까 49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북한 학부모들도요. 우전에 손전화기 그만하고
와서 반모라고. 어머, 진짜 잘하시네요. 대박 사건. 어머. 괜찮아요. 네, 네, 연습을 해봤는데 스마트폰에 이 중독된 아이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그 중독도 북한에서도 그런 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전하는 북한의 스마트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북한에서 핸드폰을 접했었어요. 2003년도에 북한이 핸드폰을 그 개통 평양시에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간부들이랑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옆에서 전화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말로 아빠 전화 왔어요. 헉! 어, 왜? 벨소리를 중국에서 한국 너무 신기했잖아요. 한국 드라마 막 들어오던 오던 때라서 그 한국말 흉내내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서 집전화기 있는데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태동강구역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 한국 드라마 본 다음부터 안녕하세요. 대동강구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잠시 말이 없어. 네. 또 군복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군복 입었는데 저런 말 하나. 아,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신고는 안 해요. 그냥 뒤에서 야 멋있다야, 세련됐다야, 남자서 말하며 진짜? 그렇게 보던 시기에 이 핸드폰을 그 사람이 들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빠란 말을 안 쓰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원을 졸업하는가 동시에 현금을 들고 가가지고 막 세는 거야. 퇴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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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라고? 정착금 다 털어봐. 알았습니다. 야, 골라봐라. 어떤 색깔? 어떤 색? 빨간 게 좋지, 그래도. 아, 나는 하얀 게 깨끗한 게 좋아. 에이, 벌 줄 모른다. 빨간 거 골라라, 빨간 거. 그리고 그렇게 핸드폰을 샀는데 막 꿈만 같은 거예요. 야, 지금 저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도 뭔가 이 남한 문화 접하, 그리고 남한에 대한 동경이 진짜 있나 봐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북한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규제를 갖다 푸는 것도 일정 부분 아무리 막아도 저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차라리 저 부러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그거를 쓰게 하는 게 낫겠다. 아. 남한에, 대한민국에 있는 굉장히 어떤 좋은 쇼핑몰을 보고 영화에서 보고 굉장히 다들 부러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북한에서 요새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갖다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하는 거에는 네. 일정 부분 그거를 좀 따라잡고 그거를 어느 정도 향유시켜줘서 사회의 어떤 사회 전체의 부러움을 좀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함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스마트폰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우리 하려면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즉 기지국이 곳곳에 잘 설치되고 인터넷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북한에서는. 뭐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 정보, 뭐 외국 정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카드를 심으면 네. 집어넣으면 내부 인트라넷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만 내부. 활용되는 인트라넷 정보망. 그러니까 검색을 하더라도 북한 관련된 거 김정은 찬양 이런 것만 나오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하고 전화와 그다음에 내부망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만 통용되는 정보만 볼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이 정도고요.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해킹 조직들 교육하는 데. 이런 데서만 인터넷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인 정보만 유통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역시 북한답네요. 반쪽짜리 스마트폰으로 대대적으로 또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 야, 제목 보세요. 정말 아찔합니다. 진짜 김수산 리포터님. 네,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 불륜 남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빠르게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5월입니다. 직장 상사와 수년간의 이 불륜 관계였던 한 여성이 결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어허.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에 화가 난 여성, 남성에게 결별 대가로 7억 원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네, 남성의 반응이 없자 자, 이 여성 어떻게 될까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남성의 아내 사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해 보라 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요. 남성이 네. 또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 더 화가 났겠죠. 아내의 전화번호를 남성에게 전송을 하면서
이거 맞지? 라면서 아내에게 알릴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예고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자기도 잘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네 아내 번호 맞지? 김수환이 버튼 이거 완전 대놓고 협박하는 게 돈 안 주면 알리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딱 봐도 보세요. 지금 불륜을 뭐 저지르다가 마음이 뭐가 안 맞았니 뭐 지금 이별을 하다 통보 받으니까 지금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최명규 원장님. 그러면 이 협박하는 심리는 뭐예요? 일단 이별이 어떻게 이별이 되냐의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서로서로 뭐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나빠져서 이별을 하면 차라리 나은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탁 잘라 이별이 되면은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여성은 이런저렇게 연락을 취했을 텐데 차단이 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은 협박은 어떤 의미에서는 화가 나서 협박을 하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연락을 재개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남성이 여성한테 어떤 약속을 만약에 했다면 더욱더 화가 나고 대가를 원하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하고 결혼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이 집 재산의 절반이 이 정도니까 이혼하고 결혼은 안 했지만 그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관계가 되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뭐 몇 년 못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기회비용을 잃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협박에 이 불륜을 맺었던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아내가 하는 큰일인데 덜컥 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협박에 응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남성 여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고소했는데요. 상당히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협박당할 때 돈을 주면요. 나중에 또 협박당해서 또 주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결국에는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남성이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일단 네.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지만 이 공갈죄, 공갈미수죄는요.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성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하, 어쨌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법정까지 갔기 때문에 이 판사님 앞에서 뭔가 주장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사빠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하. 딱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은요 법정에서 나는 협박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랑과 위로를 받기 위한 행위로서 갈취 목적이 없었다. 어허.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갈구하기 위한 뿐이었지 나는 뭐 그 어떤 목적이나 뭐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심파극을 판사님 앞에 찍었단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그 판사님이 여기에 넘어갔을까요 진짜? 판사님 넘어가지 않겠죠. 일단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한 어떤 목적은 어떤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공갈죄라는 것이 사람을 협박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보기 위한 보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자의 고의는 그야말로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형뿐만 아니라 이 앞뒤 전후 사정이라든가 피해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협박이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여성에게 내심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만나자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의사가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입증되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어쨌든 협박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처럼 전달이 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변명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 또 어떤 분들이에요. 이 여성의 주장을 뭐 곧이곧도로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공갈 미수 혐의로 유죄를 판단을 했고요. 판단 내용이 뭐냐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여성이 행위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이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여성의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건 맞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이런 점들이 참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발생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이 남성도요. 그 공갈에 7억 원 뭐 줄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뭐 협박에 돈 주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지만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반성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미국 바닷속에서 Under the Sea 인어들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공연 장면 한번 만나보시죠. 네, 붉은색 진한 어비로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여성. 한눈에 봐도 인어인데요.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우쿨렐레 들고 있죠. 기타, 하프. 악기를 연주하는가 하면 저렇게 마이크 든 사람도 있어요. 마이크 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열창하는 인어도 보이네요. 네. 바닷속에서 벌어진 인어들 콘서트.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플로리다에서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라고 하는데요. 아. 영화 인어공주 한 장면처럼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흥겨워 보입니다. 야, 35초 드릴게요. 최진범 교수님, 네. 미국 물은 좀 달라요. 어떻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연주를 한 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스피커를 이미 바다에 설치를 해놨어요. 암초 밑에하고 보트 밑에다가 음악이 담긴 스피커는 설치해놓고 신용만 한 거예요. 보여주고 그다음에 음악은 스피커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손발을 잘 맞춰 실제 응조하는 것처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귀가 호강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